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김정현의 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사도총회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때 예수님을 증거했던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에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에 관하여서 우리가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에 관해서는 무려 5번의 강의로서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메시아신이다 하고 고백하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니 네가 지상에서 잠그면 하늘나라에서도 잠길 것이고 네가 지상에서 열면 하늘나라에서도 열릴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 해서 베드로에게 큰 권한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잠글 수도 있고 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는 권한이면 아주 굉장히 큰 권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거의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열두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그 임무를 맡았다.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잠글 수 있는 그런 열쇠도 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초상화는 거의가 다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것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열두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겠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여러 제자들이 있는 데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네가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휠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휠레이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또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로 내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레이세,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는 예수님께서 휠레이메, 네가 휠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두 번 자신 있게 말했던 휠리아의 사랑도 온전한 휠리아의 사랑이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에서 상당히 주저하고 말을 답변을 금세 못하고 있다가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필리아의 사랑도 어느 정도인지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그 영혼의 목자 즉 영적인 목회 사업을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이러한 거를 볼 때 그 열두 제자들, 그때는 가룟 유다는 없었기 때문에 열한 제자 앞에서 유독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목회 직분을 인계하다. 내 양떼를 먹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목자, 영혼의 목자라고 하는 그 위치를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다. 그럼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겼다. 천국의 열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맡겼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런 그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부탁을 한다 할 때는 당연히 열두 사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가는 제자 중에 제자로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 아닌가. 베드로가 뭐 그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의식이 충만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열한 사도가 모여 있는 중에서 열 사도보다 내가 제일 지도자의 입장이 있구나. 내가 다 통솔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총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그럼 언제 열렸냐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약 한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열한 사도죠. 베드로까지 합해서 거기에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누구를 선출하느냐 하는 데서 베드로가 임의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정한다. 그렇게 해서 공포한 게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제비를 뽑았다. 그 얘기는 투표를 했다는 얘기죠. 민주적으로. 그렇게 해서 투표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정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제자로서 열한 제자 중에서 굉장히 그 으뜸가는 제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렇게 지목을 당한 것 같은데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지도자에 있고 군림하고 이런 처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적으로 다 모여서 말하자면 첫 번째 사도총회를 했을 때 막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 오순절에서의 성령의 그 충만함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열한 사도를 자기까지 포함해서 열한 사도죠. 그래서 투표해서 마티아를 가룟 유다의 자리에 그 선출해서 열두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열두 사도들이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지상의 현실화 되면은 막 열두 그 정치가죠. 아주 뭐 장관급이겠죠. 예수님이 대통령이나 임금님이라 할 때는 그 열두 제자들이 그 밑에 열두 신하로서 다 권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에 말하자면은 12지파를 통솔하는 그런 분위기로 모두 그 열두 명의 그 제자들을 지도자로 만들겠다.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누가복음에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 뭐 이런 거 등등을 보면은 예수님도 열두 사도를 공평하게 생각했고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열두 사도 중에서 으뜸가는 사도로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을 지도해야 되고 이끌고 나가는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처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서 주의 형제라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봉사한다는 그 정신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로 그 마음이 향해서 그 베드로가 뭐 예루살렘의 감독이 비숍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주의 종을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초대 감독으로 그렇게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총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 열두 사도들보다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바울이 그 회심 하고 난 뒤에 뭐 좀 명상하러 어디 광야에 나가서 2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뭐 그 바울 사도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나 무슨 특별한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처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도 아주 겸허한 태도로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바울에게 아주 친절하고 어떤 우애를 하고 절대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 뒤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는 예루살렘 모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주 기둥 역할하는 세 사람이 있더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와 주의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 세 사람이 막 그 예루살렘 모 교회의 그 세 기둥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 이런 것이 그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 전부가 2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행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바울은 지적인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베드로보다 우세했고 베드로는 뭐 공부 안 한 사람이라고 그냥 어부고 무슨 지적인 수준은 거의 뭐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바울처럼 유대인 교육, 바리새인 교육을 받아서 거의 랍비의 그 지위에 있을 만큼 지적 수준이 그 높았던 게 아니고 율법이라든가 선지자나 이런 거 토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알긴 알았겠지만은 바울처럼 깊은 지식은 없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가 뭐 그리스 철학, 헬라인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공부한 바도 없고 스토아 학파, 그 당시 에피큐로스 학파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그 지식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바울은 뭐 결혼하지 않은 그런 독신 상태로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사도들의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기에는 뭐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이 그 소위 그 사도의 직분으로서는 가장 그 중요한 사람이고 사도행전에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이죠.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또 바울의 아레오파그에서의 그 아테네에서의 설교도 그 전문이 다 거기 전해오고 있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뭐 누가인지 모르죠. 그 누가에게는 뭐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마티아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그 선출해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 포함시켜서 열두 제자들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 강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두 사도들, 그 가론 유다 자리에는 마티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 열두 명의 사도들의 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열두 명이 항상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사도총회를 열었습니다. 뭐, 그, 비근한 예를 들면은, 7인의 집사, 그, 교역자를 이제 선출해서 안수하는 데 있어서도 열두 사도들이 모여서 총회를 해서, 거기서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또 그, 안수해주고, 이런 것이 열두 사도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도신경을 열두 사도들이 함께 의논해서 그 사도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열두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을 같은 내용을 해야 된다.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또 열두 사도가 모여있는 사도총회에서 다 결정된 것이고, 모든 것은 민주적으로 열두 사도가 모여서 일종의 사도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선출하고 결정하고 뭐 안수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뭐 그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물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복음 쓴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울 자신도 그 갈라디아서나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 열두 사도들, 그 사도총회가 있었다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명이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큰 무슨 일은 열두 명이 모인 총회에서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은 그 세 명의 그 핵심 그 사도가 있었다. 바울이 보기에 자기는 뭐 그 열두 사도에 포함되지 않았죠. 별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사도다.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도다. 그랬는데 그 마티아까지 포함해서 열두 사도가 총회에서 큰 일들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둥 역할을 했다. 그것이 주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그 세베다이우스,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살로메죠, 살로메. 그리고 또 그 요한의 그 형제가, 형인가가 야고보가 또 있었어요. 요한의 형하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둘이고, 그두 아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역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살로메라는 이름의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랬다는 그 기록이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사도총회다. 이것이 이제 그 열두 사도들이 이제 순교당하고, 각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모여서 총회를 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 제자들 중에서 따로 베드로에게만 무슨 그
당부하고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런 거라든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각별히 생각했으나 베드로 자신은 내가 결국 12명의 사도 중에서 우회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아주 평준화돼서 나도 12 사도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겸허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도총회에서 결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요한의 형인 야고보, 그 세베대의 아들이죠. 즉 어머니 살롬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요한은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받았던 요한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신약성서의 문서를 남긴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뭐 오래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형인 야고보는 이제 서반하로 스페인으로 떠나고 도마는 뭐 인도 쪽으로 떠나고 다데오는 뭐 그 중동 지역 오늘날 뭐 그 페르시아, 이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뭐 그 전부 그 사도들이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점부터는 뭐 그 예루살렘이라든가 로마라든가 어디 그런 데서 열두 사도가 모여서 사도 총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총회에서 그 지정한 그 사도신경, 그거는 같은 내용을 어디 가서 그 선교하든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선교했고, 그 다음에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어요. 디다헤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 말로는 열두 사도들이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사도총회에서 결정할 필요 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기독교의 진리 이런 것을 열두 사도가 각자가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열두 가지의 그 서로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을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그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제 그 디다헤라고 해서 지금 그리스어로 전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막 그 상당히 그 오랜 문서죠. 기독교의 문서로. 뭐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디다헤도 거의 뭐 같은 때에 기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뭐 학자들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티아를 선출해서 열두 사도를 만들어서 열두 사도가 항상 총회를 하면서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하고 지극히 민주주의적으로 하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 사도들 위에 군림하고 내가 지도자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많다 이래서 말하자면 그 지도한다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냥 열두 사도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해서 지극히 민주적인 분위기로 자주 사도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 사도들의 그 모임에서는 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한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선 그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뭐 디아스포라죠, 다이아스포라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바울 사도는 뭐 아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소위 그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하는 것은 뭐 유대인들에게라기보다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한뭐 25년간 그 여행을 했고, 로마에서 한 5년간 그냥 그 가택구금의 그 법적인 그 말하자면 결정으로 자기 집에 그냥 거하면서 자유로운 그 가르침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그 배우고 바울의 강의를 듣고 뭐 그렇게 한 5년간 세월을 보냈는데, 그 네로 황제가 로마를 그 불을 질러서 로마가 완전히 그 불에 탄, 그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다가 그거를 그뭐 덮어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이제 네로 황제 때뭐 굉장히 그 많은 뭐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나 그 절정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도 그때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열두 사도들에 대한 의미, 또 사도총회가 빈번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통일된 그런 복음,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신경,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다 그러한 것이 사도총회에서 결론이 났고, 거기서 의논했고, 뭐 그때 또 내용을 보완하고 열두 사도들이 한 복음, 하나의 가르침,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죠. 이런 데서 베드로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 중요했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그 남은 이야기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사도들의 이야기는 전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또 베드로나 그 바울처럼 좀 많은 이야기가 있고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도총회가 있었다 하는 내용과 함께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그 처신, 아주 지극히 민주적인 그런 겸허한 그런 처신, 또 바울이 베드로나 그 열두 사도들로부터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고 같이 노력하려고 하고, 바울 사도가 또뭐 돈을 벌었어요. 직업이 있었어요. 무슨 그 천막이나 뭐 텐트를 짜는 그런 걸 해서 그런 직물들을 짜서 많이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의 생활 수단은 스스로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들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는 예루살렘 그 모교회 그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시무했던 그 예루살렘 모교회가 나중에는 그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물질적으로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 모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갖다 바치고, 삼 바울도 자기의 지적인 수준이라든가 모든 그 위치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굉장히 여러 군데다가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추종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의 마찰이 없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모 교회, 그 어머니 교회, 본 교회죠, 예루살렘에, 그걸 항상 섬기고,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상당히 겸허한 태도와 협조적인 그런 처신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기독교 교회에서 많은 문제점, 뭐 교회의 비리, 제가 아주 신랄하게 교회에 한심스럽고 소위 하이에나 때만도 못한 그런 것이다. 사랑의 개념이 결여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그러한 집단은 그는 교회고 공동사회고 그런 무슨 거룩한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거는 그냥 때다. 짐승들의 때. 근데 하이에나나 늑대네 때나 개미나 보일 때들이 훨씬 더 점잖하다. 뭐 이런 내용도 제가 비판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도총회라는 제목으로 강의 드리는 이 내용은 원시 기독교, 사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또 베드로와 바울과의 관계, 이런 것이 참 아름다웠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사도총회 해서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하고 어느 한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한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이 군림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것 하나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 사도총회에서 이 모든 것이 의논됐던 것을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희망적인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도들의 모였던 사도총회에서 결의하고 평화로웠던 사도들의 모임과 사도들의 선교 활동과 사도들의 무슨 업무 하는 방식 이런 것이 많은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사도총회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